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유튜브 수익 계산기로 예상 수익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를 통한 유튜브의 예상 수익 방법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상 수익이 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측정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의 유튜버가 이 정도의 예상 매출을 올리고 있구나, 수익을 얻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유튜버 입장에서는 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나올 수 있구나 확인해 보는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제휴 마케팅 이런 거할때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희망을 갖고 확인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각자 채널의 수익 창출이라는 카테고리 보시면, 유튜브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12개월간 4000시간에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그 밖에 여러 가지 수익 창출 전책에 대한 거를 확인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수익 창출 정책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해서 커뮤니티 가이드, 저작권, 애드센스 등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냥 무조건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들, 저작권을 비롯해서 애드센스 등록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돼야지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창출 조건 만족 시 예상 수익을 확인해서 보는 사이트고요. 채널 검색 및 인기 순위 등을 통해 유튜브 월 수익, 제휴 단가, 랭킹, 구독자 연령 및 성별, 동영상 반응 등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도 클수 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참고 내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용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빨리 크겠다, 그것도 참고하면 좋겠죠. 저도 좀 많이 봐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 네이버 검색창에 유튜브 수익 계산기라고 치거나 녹수 인플루언서를 치게 되면은 요 KR, 녹수인플루언서.com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반 회사입니다. 네, 통계가 들어가니까. 그 유튜브 수익 계산을 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요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링크는 예상 수입 조회라서 링크만 넣는 거고요. 여기 인플루언서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아까 했던 KR, 녹수인플루언서.com으로 갑니다. 여기 뒤에 좀 들어가는 거라서. 요 화면에 나오는 걸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링크나 내용 넣고, 아까 있는 녹수인플루언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채널 키워드랑 링크를 검색하는 건데요. 유명한 뭐 내용들, 중앙 검색창에 유튜브 채널 키워드 및 링크들 입력해 검색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찌양이라고 한다거나, 뭐 제가 특별히 아무거나 쳐보는 겁니다. 찌양이라는 게 유명하니까 쭉 나와요. 관련 키워드 들어간 사람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걸 이제 나와서 검색해 두는 게 되죠.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채널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분석, 동영상 분석인데요. 채널 통계에서 수익 예측이 가능합니다. 쭉 랭킹이나 이런 것들 재밌게 볼수 있는 평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달에 몇개 올리는지 보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유튜브 월 수익 예측과 제휴 단가 예측이라고 있는데요. 유튜브 월 수익 예측은 CPM, 그 1000번 노출당 단가, 그러니까 이제 1985원이라는 게 이게 1000번이 노출됐을 때 1985원에서 3,452원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달이 정도 광고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제휴 단가 예측이라는 거는 동영상 한 개에 뭐 제휴나 브랜드 광고를 집행했을 때이 정도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광고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비용을 번다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주 지역 및 유사 유튜버 기반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된 가격이나 실제 금액 다름이 예상치를 활용하라라고 물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비슷한 사람들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정확하진 않다. 이 정도 예상치는 되지만 각자 유튜버에 따라서 수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보면 시청자 분석이라는데, 이거 눌러보시면은, 자, 구독자 예상 연령 및 성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나라거든요. 어떤 나라인지가 쭉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사이트니까 한국이 많겠죠. 전 세계 다른 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분석 보시면은, 자, 구독자 참여 내용들, 이제 조회수, 구독자 이제 얼마나 좋았다, 좋아요가 얼마나 나오냐, 댓글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도 쭉 나오고요. 조회수가 평균 어느 정도 나왔다,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찍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나 최근 영상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이제 포인트 쭉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구나. 물론 이제 잘된 사람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다음 편 보시면은, 맨 위를 보시면 상단 오른쪽에 인기 순위랑 채널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인기 순위라는 거는 보면은 인기 유튜버 순위, 구독자 급상승 평균에서 쭉 순위별로 나오고요. 가장 핫한 것들 나온 거죠. 동영상 랭크는 동영상 기준으로, 이건 유튜버고 동영상 기준으로 쭉 나오고, 전 세계 내용이 각 나라들도 나오고요. 인기 유튜브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뜰 것인가. 자기가 뭐, 어떤 노하우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누르면 나온 거, 인스타그램 순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눌러볼까요? 이제 인기 노하우 스타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쭉 나온 거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뭐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보기보다는 1위부터 이제 순위권 내로 쭉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똑같이 누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옆에 채널도 보면 이거야말로 이제 유튜브 트렌드를 볼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어떤 키워드가 좀 핫하다 이런 내용들을 볼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채널 야영 순위, 이거는, 요런 분석 같은 거는 단지 상위 있는 애들만, 상위 있는 유튜버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이제 상위만 비교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수익 계산기로 진짜로 이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벌겠구나,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분석이니까 정확한 내용보다는 이 정도 규모의 비용을 벌고, 이 정도의 광고 수익을 가져가고, 이 정도의 제휴 수익 단가를 가지고 가는구나, 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유튜버 입장에서 나도 이 정도 유튜브 활동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이 나겠구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지, 내가 좀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을 써야지 광고 집행을 할수 있겠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 유튜브 자체도 링크나 내용을 누르게 되면 검색이 되니까요.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광고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이제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